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가 발표된 이후에 해경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해경들도 크게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경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여객선 입출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표정은 어둡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에 나서고 있지만 해경 해체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뭐 옛날 같지 않지.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렇지. 이것 때문에 참 걱정되는 거 같아요. 지난 19일 해경 해체가 발표된 뒤 해경 내부 게시판에는 하루 많게는 100건 이상의 실명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자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해체 발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지휘부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특히 4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7개 해양경찰서를 거느린 해경 조직이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층 높고 3층은 난리가 났지. 다른 게는 가만히 앉아서 폭탄 맞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안 당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명예퇴직 신청자도 크게 늘어나는 등 해경 조직 이탈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해수욕장 관리와 중국어선 단속 등에 대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해경 해체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